공직자 부패 방지와 관련한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환대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충북 제천시 자연보호협의회의 종로구 방문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재난대응문화제 화재 진압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13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반부패 청렴 실천과 행동강령 준수를 주제로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 부장검사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백 검사는 투명한 구정 업무 추진으로 구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공정한 공직 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강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부정부패 없는 종로구 건설에 대해 환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3일 인사동 문화마당에서는 한국 방문의 해 환대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인 미소국가대표 14명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과 한국 방문의 해를 모르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크로스오버 고전음악 공연과 한국문화 부수체험을 통해 한국문화를 홍보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이색적인 거리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색깔을 알고 즐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14일 종로구청 4층 대강당에서는 충북 제천시 자연보호협의회의 방문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의 활성화를 모색 중인 종로구 자연보호협의회와 자연보호 충북 제천시협의회는 그 일환으로 매년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역시 자연보호를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교류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운동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14일 경복궁 자경전에서는 재난대응 문화재 화재 진압 훈련이 시행됐습니다. 경복궁관리소, 종로소방서와 경찰서, 713 전경대 등 총 1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테러, 화생방, 화재 등 실제 상황을 적용한 실질적인 재난사태 대응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훈련을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즉시 가동되는 총체적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문화재 수호 훈련으로 승화시켜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와 복지법인 홀트는 문화관광협약 1주년을 맞아 7월 7일 해외 입양 가족과 구민이 함께하는 친선운동회를 개최합니다. 친선운동회를 통해 입양 가족의 모국에 대한 애향심과 함께 자녀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하는 구민가족 여러분은 5월 24일까지 종로구청 관광산업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맑고 깨끗한 시정 구현을 위해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는 6360-4800으로 신고자에게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clean.seoul.go.kr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북 삼성병원은 종로구 보건소와 공동으로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병원 신관 15층 대회의실에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혈관 위험 질환이 있는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1시간의 이론 교육과 2시간의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모집은 선착순 60명으로 전화 2001번에 2780에서 1번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로구와 중국 베이징 동성구가 청소년의 국제문화 교육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가정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기간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10일로 동성구 청소년과 1대1 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에 함께 생활하면서 문화체험은 물론 외국어 실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5월 24일까지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나들이 객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명물 청계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냥 버리거나 노상 방뇨까지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술판을 버리며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4만 5천여 명이 다녀가는 청계천을 지키기 위해 시민 모두가 자신의 양심부터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